하라이휴! 자, 오늘 제가 게임을 하나 해볼건데 요게 약간 광고인 것 같으면서도 광고 아닌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의 콘텐츠거든요. 오늘 바로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있었던 그 게임 더 샌드박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 이게 더 샌드박스라고 해서 제 소속사 샌박이 만든 것으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둘 다 현재 그래서 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 제작사 측으로부터 알파 패스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알파 패스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상을 주거든요. 총 보상이 1000샌드인데 요게 또 현실 돈으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코인이에요. 제가 뭐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지만 아마 몇백만 원 될 겁니다. 이게 보면은 샌드박스의 실제 땅이거든요. 가상의 땅을 실제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워킹데드 유명하죠. 워킹데드 땅도 엄청 크게 있고. 근데 지금 이 땅 사고 싶어도 못 산대요. 거의 이 땅 하나당 거의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 소속사인 샌드박스 실제 또 땅이 있습니다. 땅도 겁나 커. 12월 20일까지 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반에 바로 하려다가 오픈된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찍는 거거든요 지금. 자, 샌드박스의 세상은 어떤 곳일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이곳이 더 샌드박스의 세상입니다. 약간 마인크래프트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예, 클럽 파티다. 요새 뭐 메타버스다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 가상 공간도 현실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 으쌰 으쌰 으쌰, 이 방구석에서 인싸놀이 즐길 수 있다고. 이것이 인싸의 삶인가? 어림없는. 야, 근데 이거 알파 버전인데도 이것저것 뭐 꽤나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더 샌박 게임이 특별한 게임으로 차별화되는 점이 뭐냐면 NFT.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요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실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샌드박스 코인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겁나 신기해요. 이게 내가 만든 아이템들은 막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이거는 보니까 $20, 2만 원 정도 하네요. 뭐냐? 근데 이 돈 냄새 오지게 나는 원숭이는? 아! 요 원숭이가 무려 얼마야? $20만 지금 경매가 계속 진행 중인 건데 경매 나온 가격이 2억이에요, 2억.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 온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이 정식으로 오픈되면은 다 좀 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자, 다음은 빌라 디럭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이 샌드박스에서 가상의 땅을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땅에다가 이렇게 집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약간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인데 여기 한번 둘러봅시다. 와, 그 꿈에만 그리던 수영장 딸려있는 집도 샌드박스에서 만들 수 있고. 오, 수족관도 꾸며놓고. 대박인데 이거? 아까 봤었던 이 원숭이 예술작품 집 안에 또 걸어놓을 수도 있고. 이건 얼만데? 보니까 이런 수영장도 아이템, NFT 아이템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럭셔리 풀. 아, 이거네, 럭셔리 풀. 요 수영장이 2200불이면 대충 뭐 한 250만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과 딱 놀다가 역시 이런 바베큐도 빼놓을 수 없지. 바베큐도 맛있게 냠냠쩝쩝 맛있다. 구워 먹어주고. 와, 이거 나중에 정식 오픈됐을 때 다 같이 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거. 와, 이거 몇 층 집이야? 위에도 수영장이 있네? 어, 2층 올라가보자. 룰루랄라 룰루랄라. 야, 여기가 완전 대박이네. 수영하다가 배고프면은 고기도 좀 먹어주고. 와, 무슨 집에 바도 있어? 이거 뭐 맥주 기계 같은데? 생맥주? 집 겁나 좋다. 가상의 집이라도 그냥 집이 좋은데요? 아, 근데 이거 겁나 비싸가지고 이 가상 세계에서도 집 사기 힘들겠는데요, 어째? 와, 집 안에 영화관도 있네? 대박이다. 이건 또 얼만데? 얘도 2억이야? 어질어질하네요. 최소 이 집의 가격 5억 이상 할 것 같습니다. 아, 이 가상현실에서도 집 갖는 거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 내 집이 갖고 싶다고 나도. 자, 그렇다면 다음 가볼 곳은 이것도 새롭게 열린 데가 있거든요?
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뭔가 굉장히 자연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맵인데요. 초대형 공룡의 뼈인가? 이게 엄청난 몬스터 뼈는 뭔데 이거? 겁나 멋있어. 너 뭔데? 본 드래곤 진짜 뼈 드래곤. 얘도 겁나 비쌀 것 같은데. 맵을 좀 둘러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 헌터의 사원. 야, 이거는 좀 신비롭게 생겼네요. 약간 생명의 나무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오, 여긴 또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네요. 자, 차분히 앉아서 명상 댄스를 해봅니다. 자, 네, 이곳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샌박에서 즐기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와, 너무 예쁘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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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이. 저도 여기서 백업 댄스 짜짜짜 우짜짜. 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와, 뭔가 뭐랄까 약간 외국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느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 풍경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쁘네.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 상점들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던전 같은 것도 즐길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오, 예, yeah. 이렇게 김 모아서 촥 가라. 예이. 오, 이렇게. 아, 점프 맵도 있고. 어, oh, no. 어이, 불 보지 마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아이, 촥 촥 촥 모아서 패고. 김 모아서 한번 써볼게요. 김 모아서 발사. 약한데 이거는. 와, 와, 와.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더 샌드박스 알파 테스트 한번 버전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근데 알파 버전인데도 요정도 스케일이면은 이거 나중에 정식 버전으로 나올 때는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12월 20일까지 알파 테스트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놀러 오셔서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 저기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요?